이거 진짜 눈사람 만들어지겠다. 어? 우리 그거 해볼래? 이렇게 눈사람, 굴리면, 눈사람. 이거 굴리면 만들어지겠는데? 헐, 대박이네. 하지마, 지금 차갑다며. 아, 너무 차가워. 어머! 눈사람. 너무 얼굴 쬐긴 한가?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눈은? 눈? 응. 오빠 눈 좀 해. 내 눈을 빌려. 이게 뭐냐고! 실수해서 떨어뜨려. 아. 이게 뭐 하시는 거야? 아, 다시 붙이면 되지. 됐어. 그냥 내비둬. 알았어. 가자. 아니, 나는 눈 넣어주려고 한 거야. 아, 다음은 나 사진도 찍으려 했단 말이야. 두 눈 감는 날 줄 몰랐지. 괜찮은데?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속이 답답한 거야.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매번 대화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지? 왜 서로 안 되지? 이렇게 생각을 했어. 오빠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. 아... 야,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. 여기요, 마트. 뭐 마실 거야? 글쎄,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? 그래. 마스크. 지갑 가져왔지? 아니. 어, 잠깐만. 오빠 고마워. 나 진짜 지갑 망가졌다. 아이고. 나도 없어. 잠깐만. 계좌이체 되겠지? 아니야, 나 카드 있어. 계좌이체 해줄게. 아, 괜찮아. 아니, 계좌이체 해줄게. 괜찮아. 아, 나 칫솔 얘기해줘, 잃어버리면. 칫솔? 어. 아니, 지금 얘기하지 말고. 또 뭐 살라 그랬지? 뭐, 고기 같이 먹을 거. 응. 갈비만 사. 탄 거야? 어. 어. 너도 28 아니야? 갈비. 이거 하나만 될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많이 남을 것 같긴 하다. 그럼 비닐봉지. 어, 다 나갑니다. 다만 가. 누나가 쏜다.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. 계좌이체 해줄게. 갈비 먼저 먹자. 고기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, 둘이. 맞지? 딱 적당하지? 와, 누가 구웠는지. 맛있어. 아직도 그 말을 하네. 어, 나 무의식 중에 나왔어. 나 최근에 이거 한 적이 없어. 왜 나만 말하는 거야? 어, 그니까. 이런 말들의 그 주인이 있나 봐. 아니, 또 말할 때 이렇게 말해? 원래 그거는 내 제스처. 이게 가장 꼴보기 싫은 거야. 갈비 먹자. 아, 갑자기 부러운데 떠오르네. 근데 우리 신혼여행 갔던 날 왜 싸웠지? 우리는 결혼식장에서도 싸웠고, 우리 하다못해 뭐지, 결혼식장 가기 전에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가잖아. 어. 그때도 싸웠던 거 알아? 사실 기억 안 나지? 그게 당일 행사고 하니까 빨리 했었어야 됐잖아. 둘 다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원래 신부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은 와가지고 보통 이렇게 쳐다봐주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. 그렇지. 근데 오빠는 마치 약간 음악 중심 그 있잖아. 그런 거 나가기 전에 아이, 그거는 오바다 진짜. 아니, 내 얘기 들어봐. 어. 내가 생각했었을 때 다 혼자 받고 대기 좌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니까? 오빠 나한테 안 왔어. 나 불편할까 봐. 무심했어. 무심할 정도였어? 응. 표현을 너무 안 했어. 무뚝뚝한 사람이야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연애 때는 안 그랬어. 연애 때는 진짜 표현을 많이 해줬어. 막 이쁘면 이쁘다고 뭐. 막 오글거리게 막 애기 막 거리면서 애기야 밥 먹었어? 이러면서 오 애기야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랬어 애기 그랬구나 저기요 시끄러우세요 너네 때 좋았지 딸기 먹을 거야? 딸기 씻는다 내가 예전에 과일을 잘 사왔네 그래도 과일 내가 사오라는 거 잘 사왔지 그지 오늘은 퇴근할 때 귤 좀 사와 사와줘 그러면은 내가 과일 가게로 모레 가고 왜 이거 여기까지 왜 넣었어? 혼자 있기 싫어서 이러고 잠깐만 뭐? 누구야? 목욕하고 왔어? 응 엄마 응? 아직도 먹어? 민혁아 엄마 아이고 반가 엄마 반가 방금 들어왔구나 어, 엄마 그랬어. 잘하고. 응. 아,
아이고 예뻐라. 말 잘하네. 그치? 근데 안 우네? 전에는 영상통화했을 때 무조건 울었잖아. 뭔가 울었잖아. 아니, 예전에 울었을 때도. 어 맞아. 너 아니면 다 울었잖아 그냥. 없으면 안 보이면 막 울고. 그니까. 근데 지금은 좀 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다. 금방 컸네. 그니까. 보니까 어때? 나 닮은 거 같은데. 그거밖에 안 느껴져? 어? 그거만 보여? 이거 울라 그래. 어? 이거 울라 그래. 누가? 눈이. 어머. 하나도 울려고 안 했네? 나 그때는 혼자 많이 울었는데. 울었어? 언제? 어머. 뭐 너 거기 이제 본 집에 있고 난 그냥 똑같았던 거 같아 그때 마음. 뭐 좀 짜증나잖아. 짜증나는데 말대로 안 되고 무슨 뭐 좀. 그렇지. 아이고. 나 엉엉 온 건 아니고 그냥 눈 찔끔. 또르르 또르르 또 눈물 흘리는 것도 싫어하잖아. 난 싫어한 적 없었어. 오빠 내 앞에서 안 울었던 거지. 모르겠어. 뭔가 그냥 울면 안 될 것 같아. 왜 그러지? 차라리 울지 그랬어. 왜? 울면은 그냥 다르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. 왜? 그냥 나는 약한 사람이었어. 눈물에 대해서. 아, 이 사람도 정말 힘드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. 엄청 괴롭구나. 그리고 지금 나한테 약간 위로를 받고 싶구나. 약간 눈물의 의미가 그거잖아. 알아줬으면 좋겠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. 울까 그랬네. 혼자 울지 말고. 몰라 난 그게 자존심 상했어 그냥. 나도 막 울고 싶은 일 많은데 막 힘들 때. 근데 안 울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계속 힘들 때. 아... 그때는 좀. 약간 그때 더 외로웠다고 느꼈던 게 오빠한테 만약에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치면은 나는 그 10시간을 혼자 있었잖아. 그리고 막 계속 막 배 아프고 나 그리고 엄청 맨날 배가 막 뭉쳐있고 엄청 딱딱해지고 막 이상한 모양 되고 막 이랬었잖아. 근데 그때는 진짜 오빠 생각밖에 안 났었어. 아... 오빠가 아침 출근할 때 항상 나도 일어났었잖아. 그러다가 계속 그냥 시간을 기다렸어. 이제 몇 시간 되면 6시간 되면 오빠가 오겠다. 3시간 남았네? 2시간 남았네? 그래서 나는 계속 오빠만을 기다리는 거야. 진짜 강아지 마냥. 진짜 그랬어. 뭔 느낌인지 알지? 계속 그랬잖아. 오빠 버스 내리면은 내렸다고 얘기를 해줘? 라고 하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니까 깜짝 놀래키고 싶은 거야 또 오빠를. 나 이렇게 오빠랑 같이 또 들어가고 싶고 그 짧은 그 30분이라도 뭔가 오빠를 더 먼저 만나고 싶었고. 아... 그러니까 그냥 오빠랑 계속 카톡하거나 아니면 전화하면서 오빠 마중을 나갔지. 그러면서 오빠랑 또 돌아오는 길에도 편의점 들려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오는 것도 그게 뭔가 재미가 있었었고 집에 들어와서 뭐 밥 차려주고 이랬었을 때 오빠가 먹어주면 또 그거 나름대로 뭔가 되게 고마웠고 나도 내가 맛봐서 알잖아 엄청 맛이 없는 거. 아 알고 있었어? 알지 당연히. 아, 진짜? 당연히 다행이다. 알지. 느껴졌잖아. 나도 그 막 맛없는 음식을 해줬었을 때 단 한 번도 밥을 남기지 않았었어. 그냥 다 먹어줬어. 밥을 다 먹고 이제 오빠는 씻어. 씻고 나오면은 오빠도 이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오빠는 오빠가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빠는 게임하고 또 나는 침대에서 또 누워서 오빠를 계속 기다려. 그러다가 오빠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아 태교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. 난 오빠랑 더 있는 시간을 나한테는 버는 거니까. 아, 그래서 그냥 오빠랑 좀 더 있고 싶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자꾸 오빠한테 표현을 더 바래했었었고 왜 자꾸 나랑 있어주지 않지? 우린 신혼인데 뭔가 자꾸 나 혼자 있는 것 같다. 항상 외롭다. 그러면서 맨날 나도 그게 반복됐었어. 10시간 기다리고 자꾸 또 엄마를 더 찾게 되는 거지. 나의 편이라는 게 엄마밖에 없었으니까. 아, 뭐 그때 생각해보면 수원에 사는데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일하는 데 써. 왕복 포함해서 그치? 왕복해서 전에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것도 내가 했던 일도 아니었고 그치 뭐 가정이 됐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퇴근하고 그 집에 가기가 그냥 싫었어. 아 그랬을 것 같아. 그냥 게임을 약간 했던 거는 약간 좀 도피처였던 것 같아. 그거를 나도 느꼈지. 느끼니까 뭔가 나도 더
아, 그 이 감정을 진짜 기억하기 싫어서 일부러 잊고 살았는데. 그때 생각을 그냥 회상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. 그땐 내가 어떻게 해줬었어야 할까? 나는 나름대로 오빠를 이해했다고. 이 얘기 그만한 게 좋을 것 같아. 계속 그때 그 생각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외로워했나 뭐 이런 생각. 그때 뭔가 뭐 감정들을 생각하면 몰라 그냥 좀 눈물 나오는 것 같아. 그리고 그때는 싸울 때마다 일부러 서로 더 상처되는 말을 골라서 했었어. 그거 뭐 상처의 반복이었지. 그래도 와서 얘기하면서 좀 많이 풀리긴 했어? 그럼 오늘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이네. 그거면 된 거 아니야? 그게 가장 어려웠으니까 우리는. 더 뭘 바래. 안 그래? 그건 그래. 또 바랄 사이도 아니기도 하고. 뭘 더 바래.